지난 4일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 규제 대상 품목은 1,100여 개에 이릅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이 큰 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일본 규제가 장기화될 수 있고 장기화됨에 따라서 1,100여 개의 품목이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점검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 도의 반도체 수출액은 1억 4천만 불. 이는 전체 수출액의 1.8%의 수준입니다. 여기에 첨단 소재를 비롯해 자동차와 탄소, 전자 등에서의 규제가 현실이 되면 장기적 피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제품에 해당되는 일본의 규제가 범용 제품까지 확대될 경우,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품목 확대 시 이러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도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에서 확산되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는 별개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인들은 일본에 적극적으로 가서 일본의 고객들하고의 접촉면을 늘리고 그거를 준비해서 전북도의 구체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본에 수출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마련하는 게 아마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라북도는 관련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예상 기업들을 점검하고요. 또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입 다변화 또는 국내 어떤 제품으로 또 대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등 체질 개선을 꾀하며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전북도와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이 꾸려져 대일본 무역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